술을 원래 좀 마시나? 술 마시나? 둘은 거의 잘 마시는 편은 많이 아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거의 만술. 여기 다 드실 수 있죠, 혼자. 아니, 연예계 주당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3대 주당 중에 신지, 심은진 있어요. 진짜 얼마나 드시는 신지, 거예요? 신지, 심은진은 정말 이길 수 없다. 아, 신 씨가 술을 잘 하시는구나. 시옷 들어가야 그치? 돼요. 여기 시옷 들어가야 돼요. 시옷. 신화 친구들이 좀 술을 잘 마시잖아요. 그쪽이 전진 막 이런 친구. 걔가 이제 제 술 친구였는데. 야. 그러니까 둘이서 그러니까 여러 명이랑 같이 마시면 항상 인터넷 소설 항상 소세랑 저랑 맨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 다 케어하고 보내고 각자 안녕 그리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드라이어설 때 만나고 그러니까 아, 그랬죠. 아직까지 네, 보고 네. 내 기억으로 은진이가 흐트러진 모습 본 적이 없어. 야 진짜 주당이네. 난 진짜 많이 봤거든. 언니 요즘에 그 항상 같은 방을 썼거든요. 얘는 진짜 너무 취하면 진짜 앉아서 다 이렇게 아, 진짜? 고개를 이렇게 팍 숙이고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중국에서 다 같이 막 그때 뭐 NRG, 김현정, 뭐 우리 다 왔는데 현정 언니가 거기서 술판을 딱 만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오셨다가 술 취해서 가셨어요. 술 취해가지고 순정이면 또 고랑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도수 센 거. 이만한 대짜를 언니가 한 세네 병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현정. 그 60몇도 아니에요? 70도, 70도. 근데 또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능했어요. 원샷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뭔지 알죠? 왜? 누우면 막 빙빙빙빙 돌아서 막 역류할 것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때 눕지를 못하고 앉아서 잤는데 그때 머리가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귀신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잔 거야. 근데 언니가 얼마나 옆에서 무서웠겠어요. 아니 그대로 링처럼 목 진짜 이렇게 잔 거야. 눕지를 마셔서. 아 근데 미연이는 얼마나 못 마셔? 마시면 어느 정도? 아예 한 잔도 못 마셔? 댄서 오빠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 필이 좋아진다. 근데 제가 필이 진짜 없었거든요. 완전 그냥 나무막대기처럼 춤추던 시절이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언니랑 둘이 그 빨간 두꺼운 그 소주를 한 잔씩 딱 먹었어요. 누구랑 이지언니랑? 거기가 옥상이었거든요, 옥탑방. 근데 옥탑방 위에 물 탱크가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왜 거기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어머! 한 잔 먹고? 거기 올라간 거야. 사다리에 붙잡고 물 탱크 쪽에 올라가서 못 내려가잖아. 너무 위험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 저기 여기 죄송한데 술 드시고 약간 꼬장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시는 분 있어요. 네, 우시는 분 있어요. 누구예요? 희진? 미리 얘기해주세요. 희진. 눈물 많아지시는 분. 저도 술 먹으면 울어요, 언니 같이. 맞다! 우리도 있어, 눈물해요. 진짜 우리 초아 너무 울어서요. 짜증나요. 그리고 막 너무 맨날 술 취하면 문자를 하다 보면 얘가 술을 마신지 안 마신지 알 수가 있어. 별것도 아닌 거야. 언니 정말 멋있어. 언니 너무 감동해 이러면 취한 거야. 아 이게 왜요? 뭐가 멋있지? 왜 감동이지? 너 술 마셨니? 네! 지금 먹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저 지금 먹고 있어요. 술을 모르게 먹고. 오래오래 역시 오래 일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역시 최고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 중에서 그 언니가 좋아하는 가라오케 멤버가 가라오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멤버. 가라오케 멤버 이분들 중에. 우리는 이지연이라는 가라오케 멤버. 너무 재밌었어요. 친한 멤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A조예요. 또 우리 희진이도 B조예요? 같이 B조. B조. 아~ 그러니까 B조. 그러니까 자주 안 만나는 건 B조, 자주 가는 건 A조. A조. 희진이랑은 있었고 기억나? 난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그럼. 오. 너 계속 노래를 부르고 나 계속 술 먹었어. 야 얘는 역시 나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지. 흥이하고 마음 열이구나. 기억나요. 왜 내 아니 엄마 가게 놀러 오라고 막 홍보도 하고 거기서 자기 일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면서 엄마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흥분하게. 아니 엄마 효녀 효녀. 그럼. 데뷔하고 나서 근데 그게 도와주기 쉽지 않잖아요. 서빙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괜찮아. 아, 본인이요? 본인이. 아니,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사람을 이렇게. 진짜 알고. 다행히도 그래도 우리가 예상 밖에 있잖아요. 술 먹고 약간 조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상한 행동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면 되게 미담들이 많네 나는. 결론은 자기 칭찬. 셀프 칭찬. 지자랑. 지자랑이라니. 지자랑이야. 언니는 야 하면 어때? 지자랑이 너무 심해. 술 한잔 그런데 하면 어때? 사람이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그럼 네가 내 얘기 좀 해줘. 좀 교만해. 내가 하지 않게. 치킨 찌꺼기 좀 떼고 얘기. 여기 위에 꼈잖아. 야 안주 마음에 안 들다더니 언니 안 들다. 치킨을
아, 진짜 어디서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겨. 아니,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 우리 진짜 열심히, 우리 다 열심히 살았잖아. 예능을 많이 했는데, 베이비복스도 진짜 옛날 예능 많이 하지 않았어? 우리 예능 했어. 너무 했어, 뭐 했어? 우리 정말 힘든 예능 많았지. 우리 맞아. 신인 때는 맨날 다이빙. 다이빙 왜 이렇게 많이 시켜? 그다음에 서커스 했었고 서커스 그래요? 그래서 줄타기네 뭐 줄타기 뭐 이렇게 서커스로 바다 수영하고 황소개구리 잡았어. 황소개구리 잡았고 그렇게 잡고 나서 그 다음 날 치킨 같은 게 나오는데 걔네 튀김인 거야. 황소개구리 튀김을 줬다고. 근데 그 그래서 난 비밀 상궁이었어요. 진짜? 한국이든 뭐 중국이든 어디든 언니들이 못 먹겠는 거는 나한테 우선 다 이러고 쳐다봐. 어떡해.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우선은 그 개구리도 먹었지. 중국에서 뱀팡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베레베거 막 사슴고기부터 뭐 있는 거 다 먹었지. 심지어 이랑 둘이 페루 무슨 세계 뭐 여행 같은 프로그램 둘이 갔는데 거기는 별미로 기니피그를 먹어요. 그 귀여운 거. 근데 또 언니가 안 먹겠대. 내가 또 뭐지? 미안해. 아니 근데 지금 되게 슬프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되게 먹고 싶어서 눈이 반짝반짝하잖아. 아니야. 나는 먹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래, 먹으면 네가 먹어. 약간 이랬는데 맛은 있더라. 아 진짜? 있다. 막 저 그게 뭐예요? 조련 선생님이랑 같이 대한해협 가셨던 거. 그 대한해협을 진짜 횡단하는 건데 그때 조우런 선생님을 필두로 바다 한가운데 빠뜨려 놓고 배를 돌리시더라고 주변을. 그러면 회오리가 생기잖아요. 밤 수영해야 된다. 회오리가 생기는데 거기서 진짜 막 은혜 막 울고 막. 근데 중간에 한번 상어 그 상어를 만날까봐 중간에 이렇게 우리 항상 그물망을 테두리 그물망을 했었는데 첫 번째 시도 때 실패했어요. 그 막 이 너울이 너무 해가지고 그게 다 부셔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도만에 이제 성공을 했죠. 옛날 예능은 되게 독했던 거 같아. 맞아. 근데 대한해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제 나도 제 기억에 아 저기 나가면 뜨는구나 싶어서 사실 들어가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떠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그런 거긴 떠야만 들어가요. 이비 때 활동할 때는 뭐가 있었지? 저는 어떤 예능이 들어와서 나갔는데 그게 다이빙하는 프로였거든요. 나 다이빙 너무 무서워하는데 진짜. 다이빙? 제가 근데 그 물구나무를 서서 반 바퀴 회전해서 다이빙 7m? 7m. 너무 무서워. 아니 수영복 입고? 수영복 입고? 수영복 입고. 그럼 뭐 입고 해요? 수영복 입고 해요. 뭐 입고 해요? 고파일 건 아니잖아. 그래 뭐 입고 다녔어. 그때는 커버업도 없었어. 아니 이게 방송이 독일도 아니고 뭐 어떻게 입고 다닌 거 아니야. 고파일 수 없잖아. 아니 그러면 아이비 그랬고 초안은 내가 볼 때 마리텔에서도 핫했잖아. 아 저 마리텔은 사실 되게 재밌게 했고 가서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준비한 거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노래도 하고 그냥 기타 등등 한 거야. 준비를 해서 시키는데 저의 캐릭터는 그거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채팅창에 있는 거를 읽으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소통을 안 하고 준비한 거만 그때도 소통 아니냐? 너는 너무 불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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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번에도 그래서 릴스로 돌더라고요. 불통이라고. 그래서 이럴 때 막 답할 때 막 겁나. 초아 또 딴 얘기해서 너무 못하다. 착해가지고 미연이 착해가지고 또 초아 걱정하네. 언니 우리 막내. 우리 막내 아까 대기실에서 저는 언니 걱정했어요. 초아야 전화해. 밥 한번 먹자. 알았지? 서로 걱정한다.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면서 서로도 걱정을. 야 훈훈하다. 너네 가요계의 좋은 모습이다. 둘이 만났고. 아니 옛날에 너네 탐방도 하지 않았어? 훈훈했지. 대세 멤버. 아 맞다. 민진이가 진짜 인기 많았어. 제가 좀 오래 했어요 천생연분. 인기 진짜 많아. 오래 하고. 언니 막 그 1mm 댄스 막. 맞아 그 얼로 이게 이제 제가 5mm 댄스라고 막 5mm 보여줘. 다가가서 막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지진 못하니까 약간 5mm가 떨어져 있는 손을 이렇게. 그래서 5mm. 밀어 내리는 거야 몸을. 아 이거 보여줘 은진아 보여줘. 지금 하라면 못하지. 하자 그럼 보여줘. 이게 이게 맞아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춤추잖아. 빠빠빠빠. 그랬다. 맞아 맞아. 아니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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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아니 루샤 언니 그게 내가 핵심 맞잖아. 루샤 언니 기억나? 루샤 언니 섹시 도발. 근데 이거 그거 무슨 얘기야? 커플이 헤어졌다는 소문 돌면 거기서 이렇게 붙여놨다는 얘기는 뭐야?
아 옛날에 내가 사귀었는데 배우예요? 너는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야, 이거야. 야 들어줘. 아니, 내가 사귀었는데 사귀던 남자가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방송국에. 사람들은 알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같이 방송국 자체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헤어졌죠? 네, 또 방송국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헤어졌다. 헤어졌다. 관계자들이 알고 알아버렸어. 너무 안 좋은 시기에 또 붙인 거야? 붙여놓은 거예요. 되게 짓궂다 진짜. 그럼 아닌 척도 해야 되고. 그럼요. 신선한 척 해야 되고. 신선한 척 해야 되고. 아니 왜 신선한 척이야? 신선한 척. 그거 뭐야? 프레시아즈. 아니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여기 이렇게 있는 분들 중에 내가 만났던 동료 연예인이 같은 방송에서 부대낀 적 있어요? 부대낀 적이요? 부대낀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대낀 부대낀 선을 어떻게 부대낀 선을 좀 정해 나처럼 이리 부대낀 거? 그러면 전제는 연예인을 사귄 적이 있는 사람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연예인 사귄 사람 있는 체리나 씨 언니부터 얘기해줘. 있어요? 부대낀 적? 아 이거 체리나 씨야 언제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진짜 욕을 리나 언니 방송하신 적 있으시죠? 저요? 네 내가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 저는요 그분이 하셔가지고요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제가 방송을 안 나갔거든요. 아 그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안 하게 되더라고 아예. 요즘에도 너무 활동을 왕성히 하시니까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꺼져요. 그만 얘기해요. 저 유부녀예요. 너무 심했어. 내가 볼 때 네가 심했어. 야 그래 너 언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 그럴 거야. 너 다음 주 우리 엄마 나와서 다 잃는 거야. 너 다 잃는 거야. 아, 언니, 언니, 나도 남편 나와요. 조용히 해요. 아, 그러네. 아, 같이 취하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그래. 마셔, 마셔. 즐겨봐, 이 채널.